강홍리 오늘 임도 탔습니다. 강홍리는 되게 좋고 가깝고 경치도 좋은데 너무 짧다는 게 단점이죠. 여기 비스타밸리라고 한 카페에서 이쪽에 연락이 와갖고 오늘 이쪽에 있는 원래는 승마 코스였대요. 산악 승마를 하던 곳을 MTB로 전환하고 싶다 문의가 와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승마 코스를 갖다가 MTB 코스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? 그러면 승마 인구보다는 이 MTB 인구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뭐 MTB 코스를 해서 돈 받고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그냥 가끔가다 여기 와서 식사라도 차라도 한잔 마시고 여기서 멍 때리다가 가시면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MTB 클럽을 한번 섭외를 해보자. 이렇게 예예예 예. 가서 그 사인 이런 중간 중간에 또 사인보드가 있어요. 아 예. 예. 어 그냥 했다. 예. 여기 왼쪽 이쪽. 아 뒤로 가. 아. 어. 이게 거의 인도 수준입니다. 싱글이 아닌데요. 2번으로 가볼까요? 정비가 안 됐어, 정비가. 여기도 바베큐 있다는 데가 여기는. 어떤 것 같아? 인도인데? 인도야, 인도. 아, 벌레 너무 많다. 이 옆에 여기만 다듬으면 코스 많이 만들겠는데? 잠깐만 쓰다 독수리 길 독수리 길 한번 씌워보자. 중간 점검 의견은 이게 그냥 임도예요. 싱글이 아니라. 그리고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말이야 넓은 길 다니면서 말이 끌어주면 되니까 앉아서 가면 되니까. 그런데 사람이 올라오기에는 좀 힘들다. 다운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필이 많다. 반대로 다운을 즐길 수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.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여기가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심조심. 네, 가만히 있을게요. 오. 오, 말 냄새. 어, 괜찮은데? 가능성 있는데? 근데 여기는 임도 타게 해주고, 중간중간에 싱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딱 되겠는데?
아, 말똥. 야, 말똥 되게 많아. 야, 짬판 만들고. 아, 이거 생각보다 가망성 있는 것 같습니다. 인도는 인도대로 살리고 중간중간에 싱글하고 특수 트레일 같은 거 좀 넣으면은 재밌는 코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재밌어지는데요. 말했다 말. 어우, 풍경은 그림같이 봅니다. 저희는 다 돌았거든요, 아까 말한 데. 아, 그래요? 예. 벌써 돌았어요? 예. 아깝죠? 예. 넓으시네. 저번에 한 몇 시간 걸렸는데. 에서 만나요. 저는 수동 살아요. 저는 이천동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저기 이 수동으로 이런 것들 구성하신다고 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성해 갖고 운영하는 아 이런 잘 알고 있어요. 어떤 경 제일 중요한 맞아요. 정보 같아요. 예, 오늘 얘기해서 운전자도 안심 그게 낫더라고. 괜찮은 자전거 계속 하시면 이렇게 가입을 해 놓으세요. 마음 편하시고. 이 과장님. 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저 지금 한 3년 만에 지금 새로 저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 저 별내 MTB 꾸준하게 잘 지금 활성화되면서 우리 저 동호회 활동 잘 되고 있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. 네, 저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별내 MTB.